2011년 10월 7일 금요일, 나는 오늘. 나는 안귀영. 진한색 청바지를 입고 나왔다. 친구가 말했다. 귀영아, 너 허벅지 안쪽에 뭔가 하얀 종이가 붙은 것 같아. 뭐지? 하면서 허벅지 안쪽을 봤더니 그건 뭐가 묻은 게 아니었다. 내 튼실한 허벅지 마찰 때문에 청바지가 닳아 천이 하얗게 변한 거였다. 한숨이 푹 났다. 다이어트 해야겠다. 나는 이 산들. 아빠가 머리를 자른 것 같아서 뚫어지게 쳐다봤다. 그랬더니 아빠가 뒤로 슬슬 피하더니, 딸, 왜 그렇게 쳐다봐? 아빠가 뭐 잘못한 거 있어? 아니, 그냥 본 건데. 그렇게 쳐다보면 아빠 무섭더라. 그러면서 날 슬슬 피해 밖으로 나가셨다. 잠시 뒤, 딸, 닭강정 먹어. 그리고 아빠 좀 사랑해줘. 말하셨다. 내가 아빠에게 그렇게 무서운 존재였나? 아빠는 왜 날 무서워할까? 궁금한 하루였다. 나는 이우진. 마트에 고기를 사러 갔다. 구이용 한우 포장지에 이렇게 적혀있었다. 고기가 연하고 드럽습니다. 직원에게 물어보니 부드럽습니다인데 부자가 빠진 거란다. 집에 오는 길 공사 현장에는 공사 중 들어가시오 라고 적혀있었다. 돌아가시오인데 누가 장난으로 짝대기 하나를 지었나 보다. 나는 이현경. 저녁에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였다. 라면에 김치, 만두, 파, 계란, 햄, 떡을 넣었다. 다 끓이고 나니 라면은 안 보이고 각종 재료만이 둥둥 떠다녔다. 한 그릇 다 먹고 나니 보양식이 따로 없는 것 같았다. 그리고 밥까지 말아먹었다. 내가 여자인지 의심스러운 하루였다. 오늘 일기 끝!